민주당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대다수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역시 또 국민을 속이고 또이 갈라치기 하는 이런 민주당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자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시킨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모습은 불체포 특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다면은 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고 이 제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방탄 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이나 대국민 서약 없이 말로만 그친다면은 이는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변함없이 거짓과 선동으로 일관해온 민주당, 불체포 특권 문제만이라도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